기다려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래요 여러분. 오늘은 아웃브레이커 Z3가 나와가지고 플레이 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어떤 스토리고 어떻게 탈출을 할지 오늘 아빠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재미 되셨나요? 아리야 빨리 와봐. 네. 여기 지금 새로운 맵을 선택할 수 있는데. 아웬. 자, 첫 번째 맵은 병원이었고요. 두 번째 맵은 경락고고요. 네, 병원을 탈출해서 경락고로 간 다음에 이제 아일랜드로 왔는데 지금 사진이 굉장히 이상하죠. 왜? 네, 비행기를 타고 경락고에서 탈출했는데 아마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오 마이 갓! 아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마침내 우린 이제 자유가 됐어. 자유야, 안전해. 예! 이제. 내가 진짜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다고. 진짜 모두들 끝났으면 좋겠다. 근데 저기 뭐야, 불 났어. 엔진에 불이 났다고. 진짜 이거 추락할 거야 우리. 안돼. 자, 추락하는 와중에 아래는 뭘 먹었고요. 여러분, 저는 감염이 되었습니다. 왜죠? 저는 감염이 되었고 지금 이제 나머지 다섯 친구들이 섬을 탈출하기 위해서 이제 용을 쓰겠죠. 예, 이거는 딱 봐도 이거 기름이죠. 다 털어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저는 여기서 30초를 기다려야 됩니다. 빨강퀴를 얻었고. 빨강퀴요. 오케이, 가격 출동하겠습니다. 비행기가 추락해 있고요. 여기에 어디 갔냐 이놈들. 다이너마이트가 있고요. 진짜 이 제작자 맵은 정말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시간을 정말 안 준다는 거죠. 네, 맵의 퀄리티가 정말 대단합니다. 네, 이거는 진짜 아주 아주 서둘러야만 깰 수 있도록 네. 좀 어렵게 만든 맵이죠. 발전기가 지금 벌써 돌아가고 있네요. 진짜. 오케이, 다이너마이트 넣고. 짜증이 나기 시작했고요. 다이너마이트가 있다는 건 아래가 저쪽에 있다는 건데 여기 친구 둘이 보이죠? 지금 방황하고 있는 친구. 여기 지금 배추머리 친구랑 핸들을 들고 다니는 친구. 자, 핸들 친구 이리 오세요. 아래도 이리 오세요. 다 죽었죠. 싫었죠. 자, 어디 집으로 들어가려고. 일로 와. 오케이, 잡았고요. 자, 한 친구를 끌고서 얘네들이 어디로 갈래나. 일로 올래나. 여기 있다. 아니다. 지금 이게 한 친구를 끌고 있는 상태에서는 다른 친구들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이게 참 안 좋죠. 일단 여기다 집어넣어놓고 일단 한 친구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한 친구 보내고 한 친구 보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친구를 잡겠습니다. 오케이. 야! 한 친구 보내고 오케이. 노랑기 한 친구 보내고 여기다가 삐롱. 자, 제가 이 친구로 두 친구를 완전 보낼 생각이죠 지금. 제가 네. 드롭하면서 이런 한 친구를 너 이리 와. 까불었지. 이리 와. 까불면 죽습니다, 여러분. 예? 야! 까불었으니까 이제 죽나요? 나 죽어야죠. 이 친구 에너지가 많이 별로 없을 거예요. 진짜 다이너마이트 열고요. 진짜 다 도망갔어. 오케이, 뭐? 다 도망갔어. 진짜 렌지스. 야! 아려스! 야! 자, 아려 잡았고요. 이 친구를 잡았고요. 아려 못 잡았고요. 아니, 친구 두고 그냥 가시나요? 어디 갔지? 친구야 미안해. 내가 너 못 끌고 갔어야 되는데. 나의 잘못이다. 저기 껴갖고 너를 못 끌고 갔다. 자, 일단 여기다 집어넣겠습니다. 오케이. 집어넣고요. 저이 요놈의 자식들 요거 들고 절로 가죠. 제가 이쪽 가서 맞아줘야죠. 와. 오케이. 너 도망가면 내가 끝까지 널 쫓아간다. 내가 널 끝까지 쫓아가서 너를 처단하겠다. 또 잡아놓은 놈 없어졌어요. 자, 이 친구를 잡았고요. 일단 여기다 집어넣고요. 저 돌덩어리를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 안 들어가죠, 트랩에. 잘 들어갔고요. 친구 또 죽었네. 안 죽었어요. 잡혔잖아요. 네, 집어넣어놨죠. 꼬마 놈들 다 어디 갔죠? 저기 아려 또 제프로즈로 가고 있죠? 저 이리 오죠? 오면 털리죠? 없죠? 자, 앞뒤를 다 확인하고 자 잡았고요. 자, 끌고 갑니다. 너 너무 또 잡아줄라. 오케이. 너 일로 와.
너 집어넣고 너 일로 와. 아, 너 내가 너 몇 번이나 잡았는데 이놈은 야! 그 친구 이제 조금 너 일로 와. 너 에너지 내가 끝까지 닳게 해서 너 보내버린다. 너 거기 못 간다 더 이상. 여기 딱 좋대. 여기 차 잡았다. 자, 여기는 친구들이 많이 오지도 않는 곳이야. 넌 여기 들어가 있으면 끝나는 거지. 자, 여기 집어넣고요. 오케이, 집어넣습니다. 여기에 지금 모터가 아직 그대로 있는 거 봐서 탈출하기 글렀죠. 예. 네, 아빠가 하면 탈출 못해요. 그게 풀어주겠다고 다시 잡아요. 이 친구 진짜 아마 빡쳤 것 같아요. 자, 핸들을 끼워 넣었고요. 모터 찾으러 갑시다, 여러분. 자, 요놈들이 지금 모터 주위에서 나를 모터를 들고 튀고 있어요. 아, 친구야 빨리 와. 자, 모터 들고 있는 친구를 잡았고요. 자, 모터 들고 있는 친구를 집어넣고요. 아, 집어넣으면 모터는 다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나 친구가 다시 모터를 그래, 들고 친구, 나오다가 또 잡혔어요. 오케이, 그럼 다시 요놈을 들고 갑니다. 그럼.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 집어넣어야겠죠. 아무도 없으니까 여기다 일단 집어넣고. 어디 집 안에 또 모터가 들어왔겠죠. 넌 또 들고 나오겠죠. 기다리고 있다가 뭐야, 아려야? 뭐야, 여기 있더라도 어디 갔어? 가자. 야, 안 돼. 가자. 안 돼, 안 돼. 가자. 야, 이거 당했는데 뭐야, 한 명도 안 죽었어? 안 돼. 가자. 아, 안 되는데. 가자. 야, 모터 가자. 내봐. 모터 내놔. 야, 가자 같이. 모터 내놔. 모터. 오케이. 모터 내놔. 안돼. 모터 내놔. 아, 진짜. 아, 진짜. 아려랑. 자, 저는 생존자고 지금 뜻대로 아려가 이상한 사람이 됐죠. 아, 이상하다뇨. 아, 저 기름통을 들고 일단 뛰어가 보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아, 여러분 정말 아쉽네요. 아, 제가 탈출을 했으면은, 아, 이거 친구들과 같이 탈출을 했을 텐데 하필이면은 제가 감염자가 되어가지고, 아, 정말 아쉽다. 하하하. 지금 아빠가 엄청 하드캐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확실히 듭니다. 지금 일단은 마을로 먼저 가야 되죠. 마을로 먼저 가서, 근데 마을로 가기 전에 여기서 좀 할 거 있으니까 잽싸게 들고 설치하고 다시 들고. 야, 왜 안 들어지니? 오케이, 들었어요. 자, 아려가 나오게 되면 또 애들이 많이 털리겠죠. 아, 저 불길합니다 여러분. 아려가 여기 핸들이 있고요, 다이너마이트 있고요. 자, 다이너마이트도 설치하. 다이너마이트를 세 개 설치해야 돼요. 네. 자, 뭐 솔직히 멀리 갈 필요 없죠. 바로 여기서 설치하고. 하나는 저쪽에 있는데 아래가 오고 있습니다. 이런 댄간 고쌈이죠 여러분. 아, 그런가요? 네, 그렇죠. 아, 이런 아래가 나의 위치를 알고 있죠, 이런 댄간 고쌈. 저는 아빠가 숨는 방식이 다 그렇게 숨었는데 그거를 또 따라오고 있네요. 자, 점프해서 도망가야 돼요. 여기는 스피드가 느리기 때문에 점프해서 도망가지 않으면 잡힐 확률이 되게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기름도 열심히 넣어라. 너라도 열심히 해야지. 나 쫓아다니고 있으니까. 자, 내 생각에 지금 아려가 친구를 털고 있겠죠. 오케이, 털었고. 친구가 털린 것 같죠. 아, 그런데 노란 키를 못 찾았니 아직까지. 아, 그거 못 찾으면 어떡해. 네가 좀 하드캐리 좀 했었어야지. 아, 진짜 노란 키를 찾았어야지. 쟤 오잖아. 아, 쟤라뇨. 아, 아려 왔잖아. 아, 내가 아니라 아려 왔으니까 일단 도망가겠습니다. 이 친구는 안 구해주시나? 아, 지금 가서 친구 구하면 되죠. 친구 구할 수 있으니까요. 자, 갑니다. 내가 널 구해줄게. 무적 친구를 구해줬고요.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 피했고요. 아! 오케이. 야, 아빠를 그렇게 털어. 야. 네. 아빠를 그렇게 털어? 아이, 뭐 털 수도 있죠. 달빛 아래 아빠를 이렇게 이런 저 창살에 가둬놔야겠어? 네! 자, 친구들이 하나 둘씩 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털리고요. 아빠 안녕하세요. 아, 이런 친구가 질질 끌려가고 있죠. 아, 불쌍하죠. 이 친구가 마지막이라는 건 알고 계신가요? 아, 그런가요? 네! 헐.
다녀라. 여러분 오늘은 아웃브레이크 챕터 3 섬이 나와가지고 플레이해보았네요. 와 여러분 진짜 이번 맵은 완전 넓은데 할 것도 많고 시간도 완전 특박해가지고 진짜 어려웠고요. 그래도 맵이 완전 퀄리티가 와 진짜 최고였습니다 여러분. 이 제작자는 진짜 퀄리티가 진짜 대박인 것 같고요 여러분. 이번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아, 설마 배도 부서지는 거 아니겠죠 여러분. 그러면 안 돼. 그럼 이 영상이 마음에 좋다면 알아랑 구독자 해주시고 꾹꾹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 영상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 RR랑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장이 나오면은 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